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이입니다. 머리 반으로 나눠서 묶어준 상태에서 반 나눠서 묶어준 머리 다시 반 나눠서 그 사이에 밑에 머리 그대로 올려줄게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위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작은 집게핀으로 고정해줬고요. 남은 머리 그대로 내려서 집게핀 사이에 한 바퀴 돌려줄게요. 집게핀 한쪽만 들어 올려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머리 벌려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가 있다면 다시 집게핀 사이에 넣어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머리 조금씩 삐져나와도 상관없어요. 이제 밑에 머리 왼쪽에 있던 머리 오른쪽으로 그대로 위로 올려서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던 머리 왼쪽으로 서로 X자로 교차시켜서 넣어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집게핀 한쪽씩만 들어 올려서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까지 집게핀 사이에 넣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머리도 머리 잔머리 삐져나와도 예뻐 보이는 그런 올림머리 같아요.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두 번째 머리도 머리 하나를 묶어주면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그 공간 사이 손가락 넣은 상태죠. 넣은 상태에서 머리 그대로 잡아주실 때 너무 적지 않은 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대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빼준 상태에서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만 공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왼손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머리 오른손으로 잡아 주시는데 이때 왼쪽에서 그대로 한 바퀴 돌려 주실 때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짱짱하게 비틀면서 돌려준 상태에서 왼손으로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는데 이때 빼준 머리 밑으로 방향을 밑으로 빠질 수 있게 당겨주세요. 밑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밑으로 당겨주셔야지 짱짱하게 고정이 돼요. 네, 원하는 만큼 모양 만들어주시면 돼요. 크기는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머리 삐져나와도 상관없고요. 그냥 꾸안꾸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 같은 경우는 저는 평소에도 가끔 묶는 머리긴 한데 저는 머리하기 전에 왁스 소량은 물론 발라주지만 좀 삐져나와도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머리 같아요. 세 번째 머리도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묶으면서 그대로 나무 머리까지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머리끈은 손가락이 끼워준 상태에서 머리 그대로 나무 머리까지 약간 느슨한 상태에서 고정해줬죠. 밑에 머리까지 벌려서 이제 남은 끝머리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 처리해주시면 돼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런 느낌으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머리 조금씩 빼줬고요. 머리 벌려주셔도 돼요. 밑에 끝머리만 남은 끝머리만 안 보이게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